안녕하세요. 율로아 제주 권미란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물놀이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물놀이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겠죠. 수영 미숙 그리고 안전 부주의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은 필수고요. 만약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과시는 금물입니다. 무모한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는 해수욕장, 포구, 계곡 등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참 많은데요. 안전하게 시원한 물놀이 즐기시면서 여름을 좀 더 재밌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율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시죠. 서귀포시 중산간의 한 도로. 멧돼지 한 마리가 도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차량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다가 잠시 뒤 유유히 수풀 속으로 사라집니다. 멧돼지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꽤 컸어요. 흔적은 있는데 실제 저도 실물 보기는 처음이에요. 제주 시내 유명 관광지와 인접한 목장지대. 수풀 속 진흙탕에선 멧돼지들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어림잡아 200kg이 넘을 정도로 큰 개체의 흔적도 확인됩니다. 이른바 멧돼지들의 진흙 목욕탕입니다. 인근 나무에는 멧돼지들이 조금 전까지 진흙을 털어낸 흔적도 발견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에 서식하던 멧돼지들이 물과 진흙을 찾아 저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물 웅덩이를 찾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뭐 위에 같은 경우는 물 웅덩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목장 주변, 냇가 그런 주변으로 많이 내려오는. 6년 전 조사에선 도내 멧돼지 개체 수가 250여 마리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포획된 멧돼지는 지난 2015년 30여 마리에서 지난해 3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도내 멧돼지 서식지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24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 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기존 12개 나라에서 총 24개 나라로 늘렸습니다. 이집트는 9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와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과 미얀마 등 11개국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멘은 지난달 1일부터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포함됐고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은 이미 무사증 입국이 불허돼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신청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출고되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차 물량은 2,600여 대로 목표치의 67%를 달성했지만 제조사의 문제 등으로 실제 출고된 전기차는 1,100여 대에 머물렀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보조금 지원 통보를 받고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자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바뀔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는 제주의 핫한 동네인 이도동에 나와 있습니다. 뚜둥! 이 이도동이요, 요새는 주거 단지가 됐고 또 맛집도 많고 카페 거리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요즘은 정말 핫플레이스로, 제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동네 포인트 중 하나, 거리에 다 야자수예요. 여기도 카페, 저쪽도 카페, 그리고 이쪽도 카페예요.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을 거예요. 일본식 가정식. 오픈키친이 오픈키친. 오픈키친은 자신감이죠. 물고기들이 있어요. 오, 제 황금색 물고기. 황금색이야. 우와. 메뉴를 공부해봅시다. 이쪽은 약간 술안주류.
이쪽은 밥 종류. 제가 시킨 건 믹스동. 밑에 돈가스가 있고요. 위에 새우 튀김이 있어요. 이타다키마스. 돈가스를 하나. 바삭바삭하다 돈가스가. 해다. 맛있겠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을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간식배를 채워줄 차례입니다. 아이스크림. 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뭐 먹지? 다노바가 아이스크림도 있어. 어, 공 두 개나 주시는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맛있어. 원래 이런 쿠팅크림 같은 베이직한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야. 먹었어. 오늘 하루도 잘 먹었다. 평화의 섬 제주에 빛의 바람이 붑니다. 제주 라이트 아트 페스타는 빛을 매개로 한 조형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제주 라프에서 세계 조명 예술의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보세요. 야간 개장은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열립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강광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강광 나는 고향으로 간다 초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 삶 속에서 화가 강광이 추구한 시대 정신을 작품을 통해 기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하고 제주도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는 폭염으로 덥고 지치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데요. 덥고 지치는 날씨에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한낮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서부에는 폭염경보, 제주도 북부, 동부, 남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평년보다 높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구름 많겠고 모레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점차 서진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열대저압부는 수온이 높은 해상을 지나면서 오늘 중으로 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공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내륙 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으며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율로아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에 대한 모든 것 나우제주 플러스. 나우제주 플러스에는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알려주는 제주의 소식, 지금 제주. 놓칠 수 없는 제주의 핫플레이스와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 구석구석 제주. 제주의 실시간 날씨 정보와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는 욜로와 제주. 제주 곳곳의 실시간 풍경과 실제 도로 위를 달리는 듯한 슬로우 제주. 그리고 청정 제주의 엄선된 제품들을 소개하는 쇼핑몰까지 나우 제주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것 나우 제주 플러스.